지난해 10월이죠. 판교 야외 공연장에서 노래 공연 관람하다가 환풍기 밑으로 사람들이 떨어진 대형 참사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. 환풍기 붕괴 사고였는데요.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환풍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. 서울시는 위험도가 가장 큰, 즉 보행자가 환기구 위를 지나가다가 변을 당할 수 있는 돌출형, 바닥형 환기구는 앞으로 지양하고 사고 발생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벽면 매립형과 복합형을 권장했습니다. 특히 도로와 공원, 광장 등 인접 부분에는 이 돌출형과 복합형 환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공사를 환풍구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렇다면 기존의 환풍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? 이에 대한 안전조치와 정기적인 점검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헤드라인입니다. 지하철에서 깜빡하고 물건을 놓고 내린 적 아마 다 한두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지하철에서 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하철 유실물센터로 연락하면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? 답은 거의 아닙니다입니다. 유실물센터에 가기 전에 분실된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. 즉 탑승객들의 양심불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이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따르면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은 약 10%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양심불량 승객이 슬쩍 가져간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서로 믿고 또 의지하는 서울시 문화가 아쉽습니다. 이용하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.